희한한 게 어떻게 운인가요? 아니면 역사가 그런 것인지 이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 죽음도 있었고 소방관들의 죽음. 예. 거기다가 평택을 사드 배치까지 하면서 또 김현정 대변인의 지역구가 지금 또 주목받고 있어요. 아유 참.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피켓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무슨 그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 무슨 공약을 여섯 자로 그냥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뭐 내용도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틱 던져 SNS 통해서 그것도요. 네. 공약이라고 딱 발표해 놓고 그 방송에 이제 나와 가지고 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설치할 거냐 그랬더니 뭐 강원도도 될 수 있고 충청도도 될 수 있고 경상도를 댕겨와도 되고 경상도를 댕겨오는 건 뭡니까? 땅을 뭐 댕겨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1월 31일 날에도 윤석열 후보가 뭐 지역에 가서 소방관과 간담회 한 이후에 백부라는 자리에서 저기 백브리핑입니다. 예, 평택의 주한미군도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김재섭 저 국민 저기 비대위원 예. 또 수도권 주민들 평택 또는 불편하시니. 충남 뭐 평택의 주한 미군 또는 충남의 계룡대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평택을 했거든요.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강원도, 경상도 당겨온다. 충청도 계룡대. 계룡대 안에 있는. 거기다가 예. 육군 본부가 있죠. 예. 3군 본부가 있고 예. 거기다가 수도권 방위를 평택이 하니 예. 주한미군도 배치돼 있으니 예. 이쪽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만션까지 나온 겁니다. 이쪽 김재수 전 비대위원이 얘기했고 또 평택에다 확실하게 설치하겠다. 이건 뭐 사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 백불 아까 말한 백불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평택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또 걸고 박 PD님 우리 예,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말 사실 이거 뭐 울분 정도도 아니고 경로 분노한 것이죠. 예, 지금 제가 평택 사드 배치 반대 피켓팅 하는 건데요. 저 왼쪽에 우리 그 당원들하고 시민들이 저 자리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평택역 앞인데. 매일 저렇게 피켓팅도 하고 있고 현수막도 이제 걸었거든요. 현수막 사진 혹시 없나요? 계속 예. 아,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사드 모여서 배치, 예, 사드 배치 망원 처리하라는 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갑을 평택 갑을 우리 지역 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어제 한 어제 했습니다. 국힘도 동참해야죠, 사실은. 국힘 지역구를 책임지는 유이동 씨라든가 뭐 몇 명이 저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사드 배치 공약을 한 거는 국힘당이잖아요. 예. 안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표를 이제 구하겠다는 그런 저 포퓰리즘 공약 안보 포퓰리즘 공약을 낸 건데 저희가 이제 당연히 평택이 언급이 되니까 우리는 평택의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또는 저 사드 추가 배치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지만 그렇죠. 예. 또 우리 평택의 정치인이니까 평택과 관련된 이제 반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사드 공갈단이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뭔 말이에요? 사드 배치를 한다라고 네. 평택이 한다라고 그 네.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네. 왜 그 마치 한 것처럼 주민 불안을 조성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거에서 저희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게 좀 전에 그 사진이에요. 사진이고 혹시 현수막 사진 없나요? 아 요거 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 이후에 네. 저 지지 선언이 지역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지지 선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지지 선언 내용을 보시면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저것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사실은 거예요. 사실은 뭐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일부 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말한 대로 충청의 계룡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3군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예. 북방의 핵심인데 예. 이거는 강원도 분들이나 충청도 분들이나 경기도 분들이나 혹은 당겨오겠다는 경상도 분들이 들어도 사드의 추가 배치 자체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가 심어놓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로 무식할 뿐만 아니라 반평화적인 처사예요. 그렇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예. 소총도 안 잡으면 윤석열 예. 씨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때 기억나지 습니까? 2017년도에 그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 사전에 그 저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 배치하면 그때는 그래도 미국 돈으로 1조 5천억 들여서 설치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우리 돈으로 직접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뭐 미국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제재를 가했잖아요. 사드 전국 때 우리 중국에서 우리 관광 제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 입은 타격은 예, 맞아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
17조에서 22조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기업들이 막 도산했다. 그럼요. 라고 나와 있고 관광산업 망했고요, 예. 한때. 그런데 그 성주, 경상도에 있는 성주에조차도 그런데 이 수도권인 그리고 우리 평택이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택의 그 수도권의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수도권이 아닌 평택 또는 충남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김재섭이 이제 전 비대위원 한 얘기인데 참 무식한 얘기예요. 아, 평택이 수도권 아닙니까? 아니 평택도 경기도인데 사실 수도권 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참. 중요하면 가장 비싼 집 있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다가 강남 3구 4구에다가 해놓죠. 지네들의 논법에 따르면 또 충남의 일부 시민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난 걸 떠나서 강원도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도 건드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평택의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평택 얘기를 빗대서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 번데기 발음은 따드인데 사드라고 그랬다고 어떤 무식한 절친이 S자도 모른다고 참 네. 무식한 T자죠. T자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아, 예, 실제로 수도권 쪽에 방어하는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저기 진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한국에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이 우리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령부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우리 김병주 의원이 그 부사령관 하셨었어요. 그럼요. 우리 평택이 역사가 좀 있는데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2004년도에. 그전부터 예.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용산에서 왔죠. 네. 평택에 주한미군한테 평택에서 이렇게 불어하고 있는 그 땅이 400만 평 우리 평택의 남부 쪽에 팽성에 한 430만 평 그리고 우리 송탄 쪽에 오산 그 저 기지 쪽에 한 240만 평에서 한 700여만 평이 그 저기 지금 주한미군한테 지금 땅으로 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종 이제 법 제도적인 이제 지원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 여의도 면적이 80만 평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넓은 땅을 지금 그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의 그 시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아, 그때 뭐 엄청난 기억나시죠? 저항이 있었고 갈등이 대출이 있었죠. 뭐 네. 해서 그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환경 문제라든지 그 주한미군에서 저 기지에서 나오는 뭐 오염수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거기 저 공군 기지가 있어서 군소음이 또 엄청 시끄럽거든요. 네. 군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또 기지촌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 같은 게 있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군함대 사령부도 또 거기 평택에 있어요. 서해안에 맞네요. 서해안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희생을 해왔던 그런 곳인데 무슨 이런 것만 나오면은 평택이 언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은 예. 어때요? 진짜 가운데 있거나 예. 또 국힘 지자들도 있을 텐데 예. 진짜 평택이 만만하냐? 사드를 배치해? 그렇죠. 그래서 평택에 이제 갑을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죠. 저쪽은 당협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지금 평택 갑의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이 2016년도에 평택시장 하셨거든요. 그 아. 평택시장 할 때는 그때도 그 사드 배치 장소로 평택이 언급되었어요. 그때 언급조차 되는 것조차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반대 성명서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또 우리가 갑자기 무슨 사드 공갈단인 것처럼 저렇게 태도를 바꾸니까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모 시민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윤석열 후보가 당선 안 되면 되는 거 이러더라고요. 핵심을 좋다. 질렀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라서 사드 배치하는 거 다 찬성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지금 말한 대로. 분위기는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정확도라든가 기술적으로 탁월하다는 게 보장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예. 얘기를 갈수록 해요. 예. 지금 사실은 방송을 우리 평택의 시민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제가 많이 지금 여러분 응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애초에 한미 역학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주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미국이 예산을 댔으니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가 갈등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피해 이상으로 피눈물 나는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시 또 추가 배치한다는 거 뚝 던졌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전국의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선제타격 플러스 사드 배치 이거는 정말로 망국적인 망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힘당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우리 보고 사드 공갈단이다 뭐 그리고 뭐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평택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죠. 확정된 다음에는 제가 성주도 확정되면 못 바꾸는 거죠. 확정 그러면 낙선 확정이고요. 네, 언급될 때 하는 거죠. 뭐 매국노라는 표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만국적 망언 제조기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원감생신 어디 확정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주한미군이라든지 이군함대 사령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평택이 경제적으로도 약간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럼요. 살았거든요. 네. 그 우리 평택 시민들이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사실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니 언급만 되는 것 갖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부동시가 정상으로 왔다가 짝눈이었다. 유리할 때는 정상 눈이었다가 네.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탄 의혹과 조작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드가 뭔지는 아는 것인지 옆에서 누가 지난번에 여가부 폐지라고 한 자를 딱 써서 재미 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던졌는데 네.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말이죠.